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도 오버더린저 제 시그니처 컨텐츠이자 거의 1년 넘기도 안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하는 바로 미렁 컨텐츠입니다. 미렁 컨텐츠를 제가 안 하고 해외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미렁 컨텐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원조인데?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생물은 정말 큽니다. 호주에 사는 생물이면서 썸네일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대형 파충류인데, 이 대형 파충류의 콜격을 한번 보면 어떨지 한번 제가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친구는 바로 짜잔, 여기 있어요. 와, 굉장히 큰 파충류죠. 이제 비어디 드래곤이라 해서 반려동물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급사를 하고 했다고 해서 컨텐츠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 미럼을 오늘은 만 마리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걸 넣어서 이 비어디 드래곤의 골격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넣기 전에 보여드리면, 실제로 굉장히 두터운 가죽 비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엄청 두텁죠? 한번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가라앉지 않게, 가라앉아서 이제 미럼에 이제 갇혀있으면 냄새가 많이 심해지거든요? 빠른 시간 동안 먹을 수 있게끔, 어휴, 미럼 올라온다. 결국엔 가라앉겠네. 이제 그냥 바닥에 하나 더 깔았습니다. 자,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미럼 컨텐츠를 제가 진짜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큰 친구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처음입니다. 해외에서는 사실 이 비어디 드래곤 뿐만 아니라 뭐 파리지오, 뭐 식충식물, 그 다음에 뭐 과일, 뭐 초콜릿, 뭐 다 먹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미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스티로폼도 다 갉아먹어준다 해가지고 해외에서, 그리고 이제 EBS에서도 굉장히 이제 교육용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비어디 드래곤 됐을 때 골격 구조가 어떻게 나올지 볼게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가시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만 치면 부들부들합니다. 와, 벌써 올라탔다 애들. 이 상태에서 타임에스를 보도록 하고, 이게 1차이고 2차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채집이 된 건데 굉장히 크거든요. 비어디 드래곤 보고 2차까지도 계속 봐주세요. 한 큐에 다 갑니다. 와, 시작하자마자 벌써 올라왔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너무 커서 이 미럼 만 마리로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또 한 톡을 또 준비해서 아마 순차적으로 바로 빠르게 교체해서 빠르게 먹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연에서도 생물이 죽으면 파리가 이렇게 와서 알을 낳고 자연적으로 분해하는 생물들이 많이 오죠. 실제로 자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라니라든지 야생동물이 죽으면 산에 있는,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수시렁이라는 게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수시렁이를 채집할 때는 동물의 사체를 많이 찾는 편이죠. 그리고 실제로 동물 중에서 사체를 많이 먹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독수리 또는 까마귀, 죽은 사체들을 찾아서 먹죠. 이 미럼도 자연에 있으면은 하나의 분해 생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분해 생물이죠. 실제로 자연에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꼬리에도 엄청 달려들었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루 뒤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제 이틀 보려고 봤는데 이틀 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공개할게요. 짜잔. 와, 수분이 증발하면서 속 안에 있는 내장을 다 파먹은 상태고, 지금 꼬리랑 이런 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껍질, 피부만 다 이제 파먹으면은 끝나는 상황인데, 와, 진짜 미럼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다 먹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껍질 자체가. 제 생각인데 짧으면 이틀, 길면 일주일 안으로 골격 구조가 정확하게 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비어디 드래곤은 골격이 좀 튼튼해가지고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잘 보일 걸로 예상이 돼요. 자,
며칠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짜잔. 와, 대박. 와, 진짜 밀어면 못 먹는 게 없네. 우선은 이제 배가 많이 부른 상태여서 애들이 갑자기 이제 성체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번데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죽은 아이들도 있네요. 이렇게 하얗게 된 거는 번데기가 된 겁니다. 와, 내일 또 볼게요. 아, 여기 있는데요. 야, 이만한 황소개구리 올챙이 처음 봐요, 진짜. 보이세요? 이게 올챙이입니다. 자, 한번 꺼내보자면, 야, 웬만하면 제가 맨손으로 만지는데, 아, 이거는 맨손으로 못 만질 것 같아요. 바로 짜잔. 와, 얘가 처음에는 뒷다리 안 나와 있었거든요, 채집 당시에는. 근데 하루 만에, 아니 반나절?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뒷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이거 인터넷에서만 보던 그 황소개구리 올챙이 사이즈인데, 제가 매번 채집하지만 이만한 올챙이 사이즈는 처음 잡아보거든요. 얘가 더 크네. 우와, 얘가 더 커요. 얘네가 죽으면서 어떤 점액질을 내뿜으면서 죽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올챙이를 제가 밀어 컨텐츠를 하면은 이 올챙이의 골격 구조? 이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온 체크다 보니까 왠지 있을 것 같긴 해요. 뼈다구요. 자, 여기 있는 50원짜리 동전이랑 비교하면은 어마무시한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밀엄들은 짜잔, 많이는 준비 안 했습니다. 한 1000마리, 1500마리 되지 않을까요? 하니까 수천마리. 무튼 이거를 한번 넣어볼 건데, 전에는 제가 밀엄을 그냥 이 상태로 두고 먹일 거를 그냥 풍덩 넣었었거든요. 그러면은 파고 들어가요. 밀엄들이 움직이면서 사체들이 아래로 파묻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르게 이거를 거름망을 하나 해놓고 이 위에서 먹이는 거를 타임레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 이제 가라앉지 말라고 저걸 깔았고요.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 올챙이가 너무 크니까 좀 혐오스럽네. 야, 들어가자. 자, 이제 올라옵니다. 애들이 바로 두 마리 다 넣을게요. 와, 진짜 미쳤다. 우와. 자, 저 이제 구멍 사이로 이제 밀엄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좀비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황소개구리를 뜯어 먹을 겁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자, 시작한 지 30초 지났습니다. 바로 반응이 오네요. 자, 밀엄 콘텐츠는 항상 할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 사실 지금 비린내가 엄청나거든요. 일반 그 쏘가리 이런 냄새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그 강준치 그 낚시꾼 분들께서 절대 만지기 싫어서 그 강준치 막 잡으면은 그냥 막 버릴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는 그 냄새나는 그 강준치 냄새가 나요. 와, 근데 올챙이가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결이 이렇게 튼튼하냐?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유 중 하나가,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베스라든지 유트리아라든지 황소개구리가 식용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에 유입이 되고 양식을 했는데, 양식장이 이제 수요가 많이 없어지고 유지가 힘들어서 양식 개체들을 자연에 방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밀엄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미끈미끈해서 잘 못 먹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고 같아. 와, 얘 심지어 황소개구리가 눈이, 올챙이 눈이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도 너희들은 아쉽게도 퇴치를 해야 돼서 내가 잡아왔지만 오늘 주 컨텐츠가 될 것이다. 자,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켜놓고 자고 오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미럼들이 잠잠한 거 봐서는 다 먹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타임레스 보니까 감싸졌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같이 올려야 되는데. 떨궈지면 안 된다. 우와. 이쪽에 뼈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수분감이 있는 거는 아마 올챙이 몸에서 나온 게 아래로 떨어져서, 어우, 냄새. 어우, 비린내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봤을 때 떨어진 건 없는 것 같고,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오, 아직, 어우, 이야. 자, 여기 지금 올챙이가 있는데, 다 못 먹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올챙이 몸이 있던 수분이 지금 애들이 이제 붙어서 방어를 했네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감쌌네요. 오 마이 갓. 야 애들아 나오지 마라. 자 그 말은 즉슨 다시 해야 됩니다. 뼈가 나올 때까지. 자 다시 들어가고. 자 들어가세요. 감자칩 이런 다 떨어졌네요. 자 어쨌든 다시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확인할 차례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오! 지금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솔직히. 우와, 아래쪽은, 어, 그래도 아직 잘 살아있네. 자, 여기 어디 근처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우, 콜록콜록. 콜록콜록. 아, 이게 썩은 거네. 죽은 게 좀 있다라는 뜻인데요. 와, 이게 아래 다 죽었네. 야 큰일 났구만. 아니 미럼이 최초로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여러분 황소개구리 올챙이의 위력입니다. 어디 갔어? 사실 연골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미럼 사체일 뿐 올챙이가 그냥 싹 사라졌네요. 올챙이 아니? 이럴 수가. 사라졌다. 진짜.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주로 하는 미런 컨텐츠, 요번 컨텐츠가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비어들이 데리고 온 뼈대라든지 가시 굉장히 날카롭고 억세라다는 거 그걸 봤고, 황소개구리 올챙이 바로 생태교란 종이 그 친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겸손해서 미런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다음에 어떤 컨텐츠 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수렴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